오늘의 한 끼 적금은 돼지 목살 맥적인데요. 그러면 돼지? 돼지가 주재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비염에 좋은 생강청과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된장을 넣어서 만드는 맥적입니다. 오늘의 한 끼 적금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입맛은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입맛은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 네, 맥적, 된장 양념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간장과 설탕을 사용하지 않은 된장의 구수한 짭짤이함, 그리고 생강청의 은은한 단맛으로 새롭게 또 입맛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적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맥이라는 자가 고구려를 뜻합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음식, 오늘의 한 끼 적금 꼭 들어보세요. 자, 오늘 한 끼 적금은 비염에 참 좋대요. 생강 돼지 맥적국입니다. 이 고기 비주얼은 그 기사님 식당 보면 연탄 불고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뭐 흔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이게 삼겹살이 아니라 목살로 네. 뭐 생강 넣고 뭐 넣었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설탕 안 넣었는데 왜 단맛이 나지? 소금을 안 넣었는데 왜 짭짤한 맛이 나지? 그 이유는 한 번 더 먹어봐야 돼. 고기 되게 연해요. 연하고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 그렇게 짜지 않으면서 채소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생강의 그 한바탕 향이 올라오니까. 괜찮은데? 식사를 하시네. 맛있다. 네.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넣었어. 먹다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었어 지금. 네. 이것 때문에 안 먹고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생강 돼지 맥적구이가. 네. 비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요리연구가 우리 부장연담 빵장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빵장금 안 해줬으면 삐질 났겠는데. 제가 뭐 그 정도 기억은 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쭤봤어요. 이 생강이 왜 비염에 좋냐? 생강요? 네. 애들은가라, 애들은가, 예,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생강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만큼 18가지의 효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 오늘의 주제인 비염하고 밀접한 관계인 면역성에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강이? 그리고 쇼가울, 진도롤이라는 매운맛 성분이 있는데 네. 그것이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해도 해줍니다. 네. 그 요즘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면역력이 좋아진 데가지고 생강은 완전 사재기 다 해갖고 주부들 난리 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모르셨어요? 아, 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생강은 네.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네. 보관이 중요합니다. 네. 생강은 이 약간이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먹게 되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줘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제 간암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이 사놨다. 많이 사놨다. 그렇다 싶으시면 생강을 네. 채취갖고 네. 이제 설탕의 제리가 네. 이제 효소를 만들어 줍니다. 생강 제리. 네. 제리가? 네, 제리가 절여서. 아, 절여서. 예, 네, 절여서. 절여서. 네. 그러면 생강청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생강차로 드시거나 또는 이제 이래 오늘처럼 고기의 제리가 드시거나 네네. 아니면 수육에다가 한 방울 넣게 되면 잡내. 예. 네. 수육, 돼지 수육 같은 거 삶을 때 넣게 되면은 네. 잡내도 없애 줘요. 네, 네. 거기에다가 네. 우리 이제 한강시처럼 네, 네. 애기 입맛인 애기 입맛이나 이제 생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강청하고 우유하고 같이 넣게 되면 네. 달콤 맵싸름한 맛이 나서 좀 독특하면서도 다들 좋아하실 수 있는 진저라떼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